나타난 실체가 진짜 없기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은 쉽게 비유하자면은 겨울이 되면은 나무의 잎사귀를 쳐버리고 꽃도 쳐버리고 아름답게 들었던 단풍도 다 쳐버리고 아그러한 가지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나무가 고사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나무가 죽은 것은 절대 아니라요. 인연이 도래하면 언제 새싹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무성하게 되고 아름다운 단풍도 달 것이지만은 인연을 할 때는 내 마음이 지금 뭐 시끄럽게 멍들었다니 기뻐서 좋아서 죽겠다니 이러한 것들이 칭찬과 헐뜯음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연바람이라는 것은 왜 나뭇잎이 뭐 있어야 노랗게 물들든지 빨갛게 물들든지 시끄럽게 그늘을 지우든지 한기로운 꽃을 내든지 열매를 달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대상 자체가 일단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바람이를 행할 때는 모든 욕심으로부터 떠나는 그 염행이라고 합니다. 염행, 싫어할 염자, 염행을 가르치고 결국은 염행이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욕심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처음에는 재행이 무상한 그 사념처를 가나게 됩니다.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간신무상, 신수심법, 간신부정이 몸이 고름도 나고 뭐 똥도 있고 오줌도 있고 뭐 지저분한 걸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가내가지고 몸이 그렇게 청명하고 맑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간신부정 매일 목욕 해줘야 되고 때 끼고 뭐 코딱가리 끼고 뭐 아주 지저분합니다. 이게 좀 이번 책에 해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뭔가 그 이 간신부정에 그리고 또 이 간수시고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임신은 뭐 좋은 방편이고 이렇게 괜찮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궁극에 가서는 눈물 씨앗이 된다고 하는 것이 궁극에 가서는 눈물의 씨앗이 된다고 하는 것들이 고통의 씨앗, 번뇌의 씨앗이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면서 경전의 여시 암문을 문두에서라 그래서 외도의 경전하고 달리 해라 그다음 이게 위사하라 게을러서 스승을 삼아라 내가 없더라도 내가 있는데 계율을 안 지키면서 공부 안 하는 것보다는 내가 없더라도 계율을 지키면서 공부하면 정급시대가 다시 구현된다. 내가 있는데 공부 안 하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세상에 존재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도 계율로서 스승을 삼고 오직 불법을 잘 고지해 나간다면 내가 없더라도 별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신신당부하고 가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악성 비구들이 비구들이 날이 구슬 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빈 대처하라 묵묵히 손님 대접하듯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상대에서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걸 다 썰어버리고 뭐 대항해서 싸우고 보복하고 원한을 가질 것까지도 없다 그냥 그런 사람도 손님 대접하듯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 중요한 사념처를 가라 부처님의 수행법이었어요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사념처를 가나라. 사념처라, 사념주라 이렇게도 하는데 사념, 네 곳을 염두에 둬라. 염두에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잊지 않고 지혜로서 자세히 세밀하게 풀어서 관찰하는 것을 염이라고 합니다. 염처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귀에서 들리는 이 촉감으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세밀하게 작용들을 관찰해서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 그런 데서 보이는 데 현혹되고 들리는 데 현혹되고 욕심에 현혹되고 늘 이렇게 돌아가는 마음들을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내가 수용하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 모든 바깥에 색색한 미적법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관찰해서 일체의 일법이 염흥한포형인 것을 깨끗이 깨뜨려라. 그것이 바로 사념처를 가는데 처한다, 머무른다, 사념주, 처한다, 머무른다 이런 것은 그 자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곳에서 대해서 몸에 대해서 몸에 처하고 마음에 처하고 받는 곳에 처하고 법에 처하면서 그런 데서 머무르면서 실제 없는 것을 관통해버리고 나니까 어떤 말이 형성이 되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시 머무르지 않으면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무연이주라 머무르는 바 없이
머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념처를 강하니까 이 몸을 제대로 설 수 있고 이 마음을 제대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사념처를 강해가지고 우리가 그 어디에도 현혹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법신을 이 법신이 못된 생각에 자꾸 시달려가지고 번뇌에 시달려가 살면은 육신이 색신이 괴롭습니다. 색신이 법신이 또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정신적인 작용을 해서 좀 좋은 걸 할 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누가 이게 호강을 합니까? 이 색신이 호강을 합니다. 색신이 자비심을 내고 지혜롭게 살면 누가 호강을 해요? 이 몸뚱이가 호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신은 뭐 호강할 것도 없어 그런 흔적도 없는 것이. 여러분들 인인이 갖추고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거, 진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만이 해탈을 할 수 있느냐? 관야를 통해서만이 해탈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법신이 바깥으로 나올 때 관야를 통하지 않고 번뇌를 통해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는 일마다 추측 바가지를 해가지고 욕만 들어먹게 생겨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예? 네. 우리 뭐 법경도사님이라고 다 알고 계십니까? 무슨 일 해도 안 되는 거야. 죽비를 치는데 지금 몇 년째 쳤습니까? 그러면 전체가 다 깔아 앉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앉자마자 엉덩이 닿기 전부터 죽비 들어가거든. 입장 죽비가. 그러니까 이건 되질 않는다. 이 말이지. 그래도 긴장하면서 뭐 한 잔 마실 것까지 없잖아요. 속이 탄다. 이게 천분이 나가. 그래서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본심의 작용입니다. 반야를 통해서만이 이 법신이 어디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해탈로 갈 수가 있다. 이 반야가 그러면 아무나 오느냐? 오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있지만 아무나 못 쓴다. 왜 못 쓰느냐? 태산 같은 암안이 가로막고 있어서 산 넘어 산이로다. 첩첩 산중이로다. 무슨 첩첩산이냐? 암만을 건너니까 아예가 있고, 아예를 건너니까 아집이 있고, 아집을 건너니까 악연이 있고, 악연을 건너니까 아상이 있고, 아상을 건너니까 악연이 있고, 악연을 건너니까 아법이 있고, 이 임서 다 해야지. 아임이 있고, 아석이 있고, 내 자리가 있고, 좀 내 몸이 있고, 암만이 태산 같은 암만이 첩첩산중으로 가로막혀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 자유로움, 바람처럼 자유로움, 구름처럼 한가로움, 이 반야낭지를 제대로 서지는 못하죠. 그래서 막 저는 그런 것을 딱 규정해서 이거저거 다 귀찮다. 당장 정직하고 현전 일념이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지어놨죠. 하여튼 우리가 아까 말했죠. 텅 빈 마음에 공심 부동하면 텅 빈 마음으로 그 어떤 경계도 집착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다면 그걸 인욕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심 속에서는 반드시 십바라밀이 다 구족되어 있으면서 그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무슨 바라밀입니까? 인욕 바라밀을 행해야 된다. 그러나 이 십바라밀을 다 행할 때 모든 바라밀에서 그 한다고 해서 다 바라밀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반야 바라밀을 반드시 수반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발강지라 경운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경사스럽게 찬탄한다. 불자가 등무훈차지행하니 보살경계난사의라 미구공성심하니하야 산하공중이 공양이로다 차는 선제라 대산왕이여 자신민념제 중생하사 선설지자 유래의 법인 제2지 중지 행상이로다 시제 보살이 묘행이 진실무이 무차별하니 위욕이 제군생하야 여시연설 제 청정이로다
제2지 본문을 참판해서 맺습니다. 예. 불자들이여 이 이구지의 형을 들으니 생각도 말도 못할 참 불가사의한 그런 깨달은 사람들의 경지가 공경하며 기쁜 마음 모두 내어서 허공에다가 꽃을 뿌려가지고 산하락 산하락 그렇게 얘기하죠. 꽃을 뿌려서 공양하더라. 기분 좋은 말 이게 결혼식장에 막 꽃을 막 뿌려가듯이 꽃을 뿌려서 그렇게 하죠. 옛날부터 그렇게 했는가 봐요. 장하여라 대사랑이여 찬탄하는 말 자비로서 모든 중생 가르치기여 뒤에 있는 이들이 계행과 위 계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스님들은 쉽게 제가 해서는 오게 계행은 좀 굵직굵직한 항목이고 이 위라고 하는 것은 쪼잔한 항목입니다. 좀 째째부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은 250개를 지켜야 되고 조금 잔 가지로서는 3000위가 있습니다. 그 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행이 8만 세행이 있습니다. 8만 4천 세행을 부처님의 행동을 이렇게 규정하죠. 청정한 계행과 3000위 8만 세행이랄까 아주 미주할 고주할 행동과 정신상태가 굉장히 곱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이 없을 수밖에 없죠. 복이 많지요. 저도 복이 항상 많아가지고 골프를 안 칩니다. 제가 복이 많기 때문에 골프 치면은 자꾸 지거든요. 이해가 안 가시는가 보네. 골프를 칠 때는 버디를 잡아야 됩니다. 보기 잡으면 안 됩니다. 예? 이해 안 가세요? 그게 또 왜 그것도 어떻게 나와요? 자, 요번에 양영호이가 진 것은 보기 많아서 졌습니다. 강 선생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해 가세요? 이순재 선생님, 잘 아시죠? 해탈한 보살님 모르신 것 같은데, 보니까. 보호기 할 때는, 골프 치다 보호기 하면 점수를 까먹습니다. 보호기 하면 점수를 땁니다, 1점씩. 그 보호기 많으면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넘어갑시다. 막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자, 이러한 보살들의 미묘한 형은 진실하고 둘 아니고 차별도 없어 중생들을 이익해 하기 위하심이니 이와 같이 연설하면 가장 청정하다. 그래서 이구지를 이제 거기서 맺었습니다. 이구지까지는 어떤 마음이랬죠? 정직한 마음. 한의지에서는 아주 부드러운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 다음 지금 삼지에 넘어와서 인욕심. 인욕심은 어떻다 하시면 깊은 아주 깊은 마음 인연을 살필 수 있는 정말로 바냐바라미를 수용하고 같이 수반하지 않고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인욕심 앵간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인욕부터는 인욕이 제대로 안 되면은 비인이면 불인이라 참지 못하는 사람은 불인이면 비인이라 참지 못하는 사람은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불인 참지 못하면 비인 인간이 아니다 비기는 인간 걷지 않은 사람은 불인이다 참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오늘 서두에 꺼내놓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신이라고 하는 불성이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천석, 만석, 억만석에 아주 넓은 그 보배로운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반야를 운영하지 못하면 만석군이 소당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왕왕. 소장농까지 되면 괜찮은데 거지 깡통 차는 수도 있는 게 전부 다 팔을 한번 걷어보세요. 왼팔 이만큼 오른팔로 할까요? 여기 줄 있는 분 계십니까? 줄 있는 분 손들어 주세요. 줄 있습니까? 있어요? 줄 있는 분 손들어 주세요. 처음에는 줄 없지? 네 줄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아버지 딸이고 줄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여기 줄 있는 분은 전생에 깡통 차던 데입니다. 전생에 동양대에서 깡통 차던 데. 한신생 없죠? 예? 깡통 가방 줄인가 보죠? 가방 줄은 무슨 가방 줄? 여기 줄 있는 분들 다 이제 깡통 차던 데니까. 아, 뭐 어쩌든지 간에
깡통은 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손들어 절대 들지 마세요. 있어도 없는 거예요. 참기 싫을 거예요.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여러 가지가 이제 고개 정도를 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아주 부드러운 행을 해가지고 세상에 이제 온 정신세계나 이 물질적인 세계에 대해서 수순하면서 겸손하고 하심하고, 예, 이것이 바로 그 우리가 하심하고 부드럽고 남에게 유화롭게 하고 그 수순하고 남의 뜻에 잘 거슬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인욕의 근본입니다. 근본. 인욕의 근본은 유화심이다. 해보세요. 인욕의 근본은 유화심이다. 인욕의 근본은 수순심이다. 인욕의 근본은 수순심이다. 그러니까 유화롭고 수순하고 정직한 것이 뭉쳐져 가지고 인욕으로 오면 아주 겸손하고 하심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뭐 잘 자랐다, 가문의 영광이요, 개인의 행복이요, 뭐 이런 소리를 잘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인욕을 잘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욕심을 잘 뚫고 나면은 아주 험한 길에서 인욕이 우리를 험한 길에서 잘 인도해주는 가이드와 같은 것이고, 인욕이 바로 캄캄한 암실에서 밝은 횃불을 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법경도사님이 선장을 한 20년 가까이 하셨지 않습니까? 저 넓은 태평양을 뒤적고 다니시는데, 인욕을 잘하는 사람은 거친 생사의 바다에서 자기 인욕심이 선장이 돼가지고 백기를 잘 인도해서 나가는 것 같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인욕을 잘하면 모든 번뇌의 그런 구렁텅이에서 번뇌의 병이 찌들어가 있을 때 그 번뇌의 병을 잘 치료하는 양의를 만나는 것 같다.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 같다. 또 뭐 비유하자면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뭐 그 정도로 이렇게 합시다. 인욕을 잘하면 법률하심자는 만복이 자기이라. 하심을 잘하면 만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온다듯이, 말 한마디에 뭐라 했죠? 천냥빛을 감는다고 하는 것처럼 인욕을 잘하게 되면 그 인욕이 바로 뭘로 자라버리냐면 여의주가 됩니다. 여의주. 그럼 내가 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참는 자는 기독교 성경에도 복이 있나니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 참는 자는 인욕심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참는 거는 그 복도 대도 안 하고 어때요? 아예 자기가 없어져 버리면은 부처님처럼 무량 대복이 저절로 생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다는 강물보다 낮은 데 있기 때문에 하심을 하면 할수록 나는 바다와 같은 넓고도 깊은 마음이 되어서 모든 온갖 산호나 진주나 모든 보배들을 수용하고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만석군이 제대로 만석군의 행세를 하지 소장농처럼 이리저리 불려댕기든지 줄쩍 끌려 이리 댕기진 않는다. 우리는 줄 없잖아요. 없어요. 조사로 오지 마세요. 거기 멀리 좀 보시오. 우리 미소가 다 저기서 보고 스님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사이펜 들고 올라오다. 자, 일체 천인 공양자여 원이 연설 제삼지 하소서 여법 상응 제지업을 여기 경계히 구처 나노이다. 대선소유식의 법과 인욕 정진선지해와 거의비 방편 자비노와 불청정행원 개설하소서. 천상인간 공양을 받으시는 이어 제3지법문, 3지법문이 뭐죠? 발광지입니다. 그죠? 인욕이 못하면 발광지가 또 제대로 된 발광이 다 되는 수가 있죠. 이렇게 인욕을 잘해야 제대로 된 발광이 되는데, 진짜 제대로 된 발광은 하지 못하고 엉뚱한 발광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인욕 발광이에요. 인욕 발광. 두 가지는, 두 자는 험하기 때문에 말씀을 언급 안 내려갔습니다. 교법과 상응하는 지혜의 업을 꼭 그 경계와 똑같이 보여지이다. 교법과 상응하는 지혜의 업, 그러니까 반야낭지를 수반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반야를 밝히지 못했다고 하면은 천 가지 행동을 하고 만 가지 행동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은 다 만행의 허설이다. 부질없는 짓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요강, 동방, 이양, 서양이다. 동쪽으로 아무리 가고자 해도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서쪽으로 가고 있다. 가르쳐주는 대로 제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지혜가 없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 여기서 이제 십바라밀의 이름을 쫙 나열해놨습니다. 보신, 계율, 인욕. 막 이제 가슴이 막 떨리니까 진짜 떨리잖아요. 그죠? 듣기만해도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내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자비하신 원, 도력, 원가, 역가, 부처님의 청정한 행을 말씀하십시오. 십바라밀에서 다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해탈을 보세요. 또 다시 한 번 더 청합니다. 두려움 없으신 금강장보살이여, 제 3지에 들어가는 이 정말 하순한, 아주 부드럽고 순응하고 유화롭고 남하고 화목한 사람의 여러 가지 공덕을 연설하소서. 제3 발광지에 들어가는 10가지 깊은 마음, 10가지의 깊은 마음, 입 3지의 십심이라 이렇게 났습니다. 이시에 금강장보살이고 해탈을 보살은 하사대 불자야 보살마하사리 이정제이지하고 요깁제삼지인된 당기 십종 심심이니 하등이비식가 소위 청정심과 안주심과 염사심과 이탐심과 불태심과 병호심과 명성심과 용맹심과 강심과 대심이며 보살이 이시십심으로 우리가 수순하면은 반드시 덕이 반다. 정덕에서 들어가는 곳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제3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2구지에서 메스를 갖다 대서 3지부터는 그 병든 곳을 정말로 찔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병든 곳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쪽입니까? 제가 귀신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인욕 바람이를 누누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덟 군데입니다. 이, 쇠, 해, 예, 칭, 기, 고, 라. 한경 십지품 하면서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때 금강장 보살이 해탈을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두 번째 청정한 또 정의심을 가지고 견뎌왔던 이구지를 깨끗이 수행하고 퍼펙트하게 끝내버리고 삼지에 들어가려면 열 가지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 정직심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저 바다보다도 더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깊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생멸법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열 가지라고 하느냐? 청정한 마음.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랄까 그 정직심에 의한 거기에서 바로 이어져오는 마음이겠습니다. 편안히 머무르는 마음. 이게 그 안주심이라고 하는데 편안히 머무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처럼 자신이 한 목적지에 대해서 결국 버리지 않고 내 하는 일에 지금 만족을 가지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면 늘 어떻습니까? 하는 일에 불만이 많고 안정감이 없고 그렇습니다. 안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소신이 있다 이겁니다. 소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참을만하다 이거죠. 오늘
요 밑에 밀면집 가서 우리가 밀면을 한 그릇 먹고 왔는데 그 집에 가면은 스님들 시도 있고 스님들 매화 그림도 있고 스님들 거를 한 서너 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럼 장사 안 됩니다. 그죠? 기독교인들 안 옵니다. 뭐 번지고 싶어서 텅텅 빕니다. 안 옵니다. 자신감 있게 다 굴곡고 걸어놨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서 그랬습니다. 스님은 어디 계십니까? 요 있다. 여기 안 보입니다. 요 옷 속에 요 있잖아요. 안 보이냐고. 뭐 이런 중에 있는 싶어가지고. 스님은 어디 계세요? 요 옷 속에 요 있잖아. 옷도 깨지재한 거 입고 가가지고 어제 옷 속에 있다. 뭐 이런 황당한 중이 있는 거 싶어서 가만 쳐다보고 있더니 처사님은 보고 입이 쭉 나왔어. 보니까 보살님하고 처사님 개파가 이상한 중 하나 와가지고 희한한 소리 해서 아니 스님 절이 어디시냐고. 내 태고종이요. 그 대처사님 앉아계시고 제 여기 있고 그 밀면을 세 개씩 했어요. 두 분서 누구 한 분 더 오십니까? 좀 이따 우리 아마요 거요. 그럼 아 이건 완전 중도 아니고 오보이 행색 보이면 보통 그 맛이 간 사건 간 사람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보니까 밀면을 주면 그 수육이 나옵니다. 두 개씩 그죠? 밀면 다 먹고 났어요. 끝나고 나서. 새걸 가지고 이제 사람은 안 오고 이제 대처 살려고 이제 날아가서 둘이서 새걸 다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 이 집은 수육 안 줘요. 아유 주는데 스님 오셔가지고 맛있네. 그 다음에 많이 드릴게요 스님. 아 이거 완전 땡처구나. 일반적으로 스님들 오시면 신도님들하고 같이 오시면 스님들 수육 안 드십니다. 난 아니요. 나는 무요. 나 태어나니까 먹는다고. 그래가 수육 대신에 그러면 아까 계란도 얄부리하게 하나도 안 들었던데 계란 주시오. 계란 두 개나 주시오. 계란은 통계를 두 개를 가져왔어요. 하나를 깨 먹고 계란도 맛있게 했더라고. 잡아게 나왔어. 두 개는 배불러서 못 먹고 막 밀면도 한 개 반 먹었어요. 앞으로 제가 오면 계란 같은 거 두껍게 썰고 수육도 정당하게 이어시오. 아이고 마이를 끊고 딱 두 개씩 있는 만큼만 이어주시오. 있는 거 빼지는 마시오. 처사님은 아예 절로 가서 뭐 저런 막간 중이니까 제가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해. 완전히 맛있는 중이니까 땡처 중에 땡처다. 보다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왜 그 스님들 글을 막 걸어놓고 장사도 안 되게 이렇게 해놨어요. 고마울까요? 안 주심. 그러니까 제가 고향이 저기 가야입니다. 합천해인사 가야입니다. 에? 그럼 저래 해인사 다녀요? 해인사 밑에 길상암 다니고. 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길상암 그 중에 뭐 저기 언제부터 다니니까? 우리 은사생님 본명을 대신 우리 그 저기 스님 그 스님 큰 스님 신던데 큰일 났네. 이제 수습이 불가능이야, 이제. 아니, 더 이상 이제 농담과 거짓말 하던 신뢰가 되잖아요. 아이, 참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절, 우리 은사선님이고, 제가 그 절을 상대합니다. 개인사 본사. 아이고,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어째 땡땡하더라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밀면 한 그릇 먹고 갔다 보면 엄청 당해. 그래가지고 이제, 해인사 전화해가지고 사행하고 하니까 잘 알더라고요. 사행한테 전화해가지고 처사님은 제 신분을 더 확인하고 싶고 스님이 사행됩니까? 사제됩니까? 알 것 없어요.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전화해놓고 사행보고 네 요새 뭐하노? 막 말을 놓으니까 그 처사님은 내가 사행인 줄 알고요. 그 사행이 이제 또 말을 높였어요. 막. 아니 저기 말을 놓으면서 그래 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말을 높이면 놓으면 안 되지. 내 말 높여야지 사제한테. 나는 큰 스님이 니는 작은 스님 아니냐. 큰 말 높이라 말 높이. 예? 그리고 우리 사행하고 이제 통화하고 난 뒤에 야 그렇게 밀매집 연결돼. 그러다 한 3일 있다 다시 갔는데 이틀인가 있다가 다시 갔는데 더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어.
한참 조사님 오시더만 이제 친해졌다 이거지. 보살님은 고향이 해인사 합천이고 조사님이 스님 그런데 사실 우리 본찰은 경주 남산의 부흥사입니다. 어? 눈이 희둥거리죠. 남산 부흥사가 누구냐 하면 제 무술 사부님 은사님하고 친구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출가하시기 전에 남산 부흥사 주이신 게 출가하시기 전에 그 제가 출가하기 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제가 뭐 막 사드리고 그랬거든. 잔심부리고 그랬거든. 기가 찬 거예요. 출가하기 하던 해 그때 마지막 초파일을 그 절에 가서 제가 보냈거든. 남산 부흥사에서 향내 연기 꽉 차면 연기 그거 향 걷어 내고 돌아가지도 않는 그 옷을 입어서 안 되는 그거 저기 녹음기 서가 모니불 전근하다 끝나잖아요. 그거 돌리고 그거는 또 돌릴 거거든. 그거 내가 하루 종일 초파일 그거 했거든. 출가하는 그게. 그게 남산 부흥사예요. 경주 남산. 와, 그 노편 스님이요. 예, 우리 스님 아닙니까? 하는데 미치겠는데. 아이고, 뭐, 더 이상 이제 신뢰를 범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큰 공변 당해. 출가하기 전부터 아는지, 출가하고 난 뒤에 아는 양반. 그래서 경주 남산 부흥사 스님이 그 우리 제 무술 사부님이 49절을 다 수함에 와서 모셨거든. 그렇게 어제 하루 또 친대병원 오셔가지고 검사 쟤한테 연락이 왔더라. 바쁜가요? 내가 부산까지 왔는데 친대병원인데 한 봤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스님 제가 찾아뵈야 되는데 못 찾아갔다고 인사드립니다. 그 스님 힘들어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아들내미가 26살 때 사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패스해가지고 군법무관 아들은 뭐 판사인데 뭐 밀매집 하면 어떠냐 스님들 거 다 그러나도 2차 시험 치던 날 해인사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 돼가지고 경주 남산에 자기 본찰 원찰에 거 가서 또 기도하고 해서 한 12시쯤 돼가지고 뭐 나중에 그 발표하는 날 해가지고 그 합격 소식을 들었다. 세상에 인연이란 거 그렇게 빼도 박도 못한 인연이지. 와, 그 집 와서 괜히 태고정이 했던 농담 한번 해도 혼났네 혼났어. 더 심한 그 인연에 못인 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해인사 처음에 출국해서 좀 만났던 행자도반 도정선님 미국 카네기홀 엘리베이터 속에서 만났어요. 뉴욕 엘리베이터 속에서. 아유. 그러니까 우리 모진 사람 안 만나려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안주심, 청정심 이런 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시겠지만 부처님이 옷깃만 스쳐도 500승의 인연이 있다는데 십지품 같이 보는 인연은 지대한 인연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다 연결되어 있던 제가 이렇게 뽑는 벗겨 거사님도 제하고 엄청 친한 분들이 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조금 더 따지면 더 점차 불리해지니까 더 이상 이제 말없이 밀면 먹다가 그 이제 밀면이 이제 밀면이 아니고 자꾸 땡기더라고요. 땡기면 오늘 이제 땡기는 면 땡기면 먹고 밀면 먹고 땡기면 먹고 이렇게 비빔면 사리 밀면 비빔면 사리 이렇게 쓰는데 그거 다 보니까 불교집이라 생각하니까 비빔면 사리 이걸 딱 합치니까 빈비사라왕 빈비사라왕 알죠? 부처님한테 처음으로 절 짓던 야, 나 저 그래 오늘 비빔면 지금 빈비 사리 하나 추가 내가 빈비 사리 잠 깨우려고 여러 가지 하고 좀 들어갑니다. 하품도 나고 힘들고 그렇죠. 조금 합시다. 에? 편안히 머무르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 밀면집 그 집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니까 그죠? 수고를 없고 자식이 그래 뭐 농사 잘 지어가지고 성공해 버렸는데 뭐 돈 조금 더 버리고 못 버리고 대해서 별 이제 마음이 그런 게 없어요. 뿌듯한 거야 그 집은. 그러니까 그걸 걸어놔도 어떻게 편안하게 장사하는 게 손님 안 오면 어때요? 밀면 먹으면 된다. 밀면 안 먹는 거 땡기면 먹고 어차피 뭐 굶어 죽질 않으니까. 그런 걸 보고 아 이런 것이 안주심이다. 사람이 더 여유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집을 제가 가게 됐냐면은 얘기가 또 길어져 버리는데 난데없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부모사 한윤쌤들한테 대중공약을 한다는 거야. 금요법회에 문수선언에 연락 와가지고
누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왜 대중공양을 하냐. 통도사에서 학인선들 여러 번 대중공양을 했대. 그래가지고 제가 염탐하러 간다고. 혼자는 제가 또 간이 앞에서 잘 못 가거든. 그래가지고 꼭 요 찌개다시로 대처사님을 같이 항상 여기 우수로 찡가가지고 같이 가는데 그 집에 가서 밀매의 그 본질 풍광을 보고 왔습니다. 자, 뭐 여기는 막 그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싫어서 버리는 마음, 염사심과 염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 방편을 잘 써가지고 염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떠나는 것이고 싫어해서 떠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염사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탐심도 거기 이탐심이나 염사심이나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아주 욕심을 완전히 벗어나는 걸 이탐심, 뭐 방편을 잘 써서 염사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탐욕을 여기는 마음, 물러가지 않는 마음, 불태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돌아올라가지고 자기가 수행하는 데 대해서 자기가 가는 인생 목적지에 대해 가지고 정진하면서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오늘 빠지신 거 무진거사님처럼 이렇게 결석하고 이런 게 없다. 결석하시는 분 여러분 계속 살펴보세요. 하시는 분은 계속 결석하십니다. 좀 수술 좀 하시죠. 수술 한번 하고 나면은 결석 안 합니다. 심장 결석 같은 게 수술해보면 더 이상 결석은 없어요. 결석하시는 분들은 수술이 필요하십니다. 그 부지런하신 분들은 끊임없이 부지런하고 세상에 저 미국에서 여기까지 멀리 와가지고 앉아 공부하는 그 이제 참미도 있는데 참미보다도 못한 것이. 진짜 얼마나 힘들었나. 낮에 그거 놀다가 그냥 잠이 와서 죽을 시기에 앉아가지고 공부한다고. 경고심과 경고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번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열까 저럴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천안삼거리 그런 데 대해서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을 경고심이라고 해요. 명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밝다고 하는 것이고 밝은 것이 치성하다 이 말은 아주 비파사나 밝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밝은 겁니다. 지혜가 밝아서 뚜렷하게 살피는 힘이 잡념이 없고 그냥 그 뭐랄까 아주 강력한 불덩어리가 이렇게 밀고 나가서 쪼잔한 거 그냥 한꺼번에 확 차아픈 것처럼 그것이 이제 명성심입니다. 명성심. 왜 저기 뭐랄까 어떤 데 이렇게 캄캄한 데 있다가 불을 확 켜버리면 어때요? 눈이 막 부시잖아요. 예? 캄캄한 데 있다가 확 밝아져 버리는 이런 거 그런 것이 이제 명성심이라고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컴컴해가지고 잘 안 보이고 이러던 것들이 밝은 불을 드듬드듬드듬 불이 안 와서 이렇게 가지고 대충 이렇게 후라식 빛이 이렇게 찼던 것들이 방 안에 밝은 불이 확 들어와 버리면 어때요? 미주알, 고주알 다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인연에 대해서 이리 속고 저리 속고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인연에 속지 않는 거야. 이제 확 돋아버리죠. 이런 게 바로 명성심입니다. 명성심. 인연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 게 명성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용맹심이 돋아요. 용맹하다는 것은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비록 천한 처지에 낮은 위치에서 자기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당당함이 용맹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고 지식적으로 좀 부족하고 인물도 좀 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게 부족하지만 학구부동한 내 자성 속의 법신을 확연히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견뎌낼 만한 인욕심을 갖췄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용맹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처지가 이 조금 낮고 불리하고 이러면 사람이 비굴해지거든요. 비굴해지고 야합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나와요. 그러나 이 인욕심이 내가 없는 쪽에 본성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봐버리고 나면은 용감해요. 그때부터 정말 용감해요. 부처님도 막 뜯어 패불하라고 막 욕도 해주고 그 정도로 이제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을 낮은 데도 쏟아 보면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 굉장히 계속 두려워해요. 교만한 사람들이 겁이 없을 것 같지만은 김정일이가 겁이 더 많아요. 가다피가 더 겁이 많고 그래가지고 방공호위도 숨고 그죠? 그러면 굴이 땅굴처럼 몇 개 있을까? 여기도 숨고 저기도 숨고 교만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교만을 버리면 버리고 하심을 할수록 두려운 게 없고 용감한 거예요. 그 무실한 놈이 용감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바로 이 그런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가 아닌가 모르겠지.
이렇게 무시합시다. 그 다음에 광심. 이 광심이라고 하는 건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번뇌를 일으켜도 여기서 넓은 마음이라고 나왔잖아요.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쪼잔한 번뇌가 일어나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게 넓은 마음이에요. 자, 넓은 마음을 받아야 가지고 비유를 들자면 다시 좀 추접은 비유를 들어서 잠을 확 깨우겠습니다. 저 넓은 바다에 똥을 한 봉지 빠뜨렸다. 바다가 똥물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왜 그런가? 바다는 넓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기에 조금 물 가루를 좀 떨어뜨렸다. 즉시 뭐가 되겠어요? 똥물이 된다. 왜 똥물이 되느냐? 좁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넓게 서면은 아무리 탁한 번뇌가 추준 것이 와도 물들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 넓은 마음인데 쪼잔한 마음에서 톡 한 방울만 스포이드로 떨어뜨려 놓으면 정시에 못 먹게 돼. 넓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저 넓은 바다에 정상가리를 푸더라도 어디에 풀린지 몰라. 요번에 그 바다가 넓지 않았으면 방사능 큰일 날 뻔하지. 바다가 넓기 때문에 방사능은 걱정할 것 없어요. 자, 여기서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비유를 참. 제 비유는 귀담아 듣지 마세요. 늘 적색에서 떠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분간이 저도 잘 안 가요.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비유를 인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심, 큰 마음, 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법경거사님 어떤 분이 이제 오늘 뭐좀 칭찬해야 되지. 큰 마음이라고 해야죠. 법경거사님 어디 안 가시는 데가 없습니다.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가는 게 아니고 뭐 저기 석초 반야에도 가시고 그 다음에 총동창회도 가시고 포교사에도 가시고 국회의원도 따라다니시고 뭐 선임도 따라다니시고 법경거사님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좋은 데 다 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곳에 낮은 데 있는 사람, 높은 데 있는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이익되게 해주는 것이 대심이다. 큰 마음. 칭찬들이 좀 기분 좋습니까? 건당 300원입니다. 참, 법경거사님 정말 대심 장구죠. 이만큼 뽑겠는데도 계속 나오시는 겁니다. 대심이라 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했습니까? 여러 사람을, 중생을 이익되게 해주시는 마음들이 대심이다. 이러한 마음 정도는 가져야 뭐가 된다고 말씀입니까? 인욕바라밀이 성취될 수가 있다. 반드시 그 속에서는 무엇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반야바라밀은 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유의법의 실상을 가나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제3지에 머물고는 모든 함이 있는 일체 유의법의 실상을 관찰하니 이른바 무상하고 괴롭고 부정하고 편안하지 않고 파괴하고 오래 있지 못하고 찰나에 났다 없어지고 과거에 오는 것도 아니오 미래에 가는 것도 아니오 현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20가지에서 낱낱이 유의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체 제법이 제행이 무상한 것을 관하라 하는 것입니다. 일체 제행이 무상한 것을 관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 하면 참선입니다. 그냥 참선이 되는 게 아니고 무상을 절감하고 난 뒤에 참선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무상을 절감하고 난 뒤에 참선으로 갑니다. 요 지금 하고 있는 발광지에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이거 사념처럼 먼저 가나구나. 사념처 같은 게 어느 정도 수반되고 나면은 나중에 점점 깊은 저기 참선 선정으로 새끼 무새끼로 이제 들어갑니다. 또 이 법을 관찰하면은 구원할 리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근심과 함께하고 슬픔과 함께하고 고통과 함께 있으며 사랑하고 미워하는 데 얽매이고 걱정이 많아지고 정신이 있지 못하며 탐욕 성내는 일 어리석은 탐욕 그 탐진체 불길 때는 쉬지 아니하고 여러 근심이 응미해서 밤낮으로 늘어나는 그런 것과 요술과 같아서 진실하지 아니하다.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역 여러 영여전 응작 여시간.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거. 큰 거, 큰 거예요. 큰 거. 큰 거. 자, 그거 잘 보셔도 모르시니까 일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이고, 우리 참이 학부해가지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주목하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을 우리가 흔히 진리라기도 하고, 뭐 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색법이고, 하나는 정신적인 신법, 마음 신자냐, 이 물질이냐, 물질이냐, 마음이냐, 이 두 가지를 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법으로서 유식에서는 100법으로 나누고, 부사에서는 75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색법, 하나는 신법. 색법,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형체가 존재하는 것들을 색법이라 하는데, 그것은 11가지가 존재합니다. 11가지는 이겁니다. 자, 안, 이, 눈, 코, 이, 띠, 안, 이, 비, 설, 신, 요 다섯 가지와, 그 다음에 이것이 수반하는 색, 성, 향, 미촉, 법, 요 여섯 가지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색법도 되고, 신법도 되고, 색법 아닌 것도 아니고, 신법 아닌 것도 되고, 3분의 1씩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11가지가, 일로 보세요. 그, 듣보세요. 안 되겠네. 그, 듣보세요. 그, 보시면 안 되겠네. 이 두 군데로 정신이 흩어지면 현전 일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볼펜으로 쓰는 것보다 정신에 집중해버리면 평생 가요. 제가 욕을 여기서 한마디 험한 거 해버리면 여러분들 까먹을 수 없어요. 욕을 안 할 것 같지. 그러니까 그 욕 듣듯이 그냥 집중해버리세요. 충격받듯이. 충격적인 겁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색법 있고 하나는 뭐라 했죠? 신법. 색법은 다 떨어졌습니다. 색법은 뭐라고? 안, 이, 비, 설, 신. 그 다음에 신법은 색, 성, 향, 미, 촉, 법. 아이고, 금방 틀렸군요. 색법이 안, 이, 비, 설, 신이요. 그 다음에 또 색법이 색, 성, 향, 미, 촉, 법. 11가지 여기 뭐라고? 색법으로 제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신법으로 넘어갑니다. 신법은 그러니까 신법, 색법, 불상행법, 그 무입법 뭐 이렇게 좀 다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신법은 심왕이 하나 있고 심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심왕과 심소. 심왕은 8가지입니다. 심왕은 이겁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것이 몇 가지죠? 6가지. 요걸 통과해야 지금 한의지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말라식, 제7식을 통과해서 이구지와 어딥니까?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까지 말라식의 상태로 뚫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89동지에 들어가면은 80, 90, 10식 들어가면은 아래아식입니다. 몇 가지 심왕은? 8가지. 복잡하나요? 귀신을 다 배우셔서 충분히 이제 숙제하고 계실 거랍니다. 심왕은 8가지. 심소는 51가지가 있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심소는 이렇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를 두루 다 있다 해서 변행심소라고 합니다. 생각을 이렇게 지어내는 자기. 그러게 촉, 촉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부딪혀서 아는 것, 귀가 손으로 부딪혀서 아는 것, 혀가 맛을 부딪혀서 아는 것, 이 정도 이러면서 이 촉을 합니다. 지금 촉을 하고 있죠. 그죠? 계속 뭐 의식도 이렇게 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촉, 수, 수라고 하는 것은 괴롭다, 고수, 낙수, 즐겁다 이런 것을 수납해서 받는 것을 고수, 낙수라고 합니다. 그럼 불고락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까지 이 삼수가 있습니다. 이 삼수가 모든 것을 대변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모기가 물었다. 괴롭잖아요. 고수입니다. 물파서 발랐다. 시원합니다. 낙수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락이 그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죠. 뭐 땀 나고 이러면 찝찝하면 뭐죠? 고수다. 이게 아이고 죽겠네. 이게. 사람 늘 고수. 그럼 샤워 한 판 했다 어때요? 개운하다. 기분 참 좋다. 입이 막 뛰죠. 잘 때 좀 내가 쭉 늘어져가 있으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니까. 불고 낙수 예를 들자면 그러한 것들이 하루 종일 반복됩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아 맛있다고 좋아가지고 막 입이 기자고 가고
꼬리 막 피 나올 정도로 막 배가 튀길 정도로 먹었다. 나갔으면 나갔어. 근데 먹다가 하나 먹어볼까? 도저히 못 먹겠다고. 괴롭게 앉아있고. 뭐 음식도 그렇지만 사람을 만나도 제가 우리 저기 딸내미를 참이를 보면 좋아가지고 낙수에 뜰 때가 있는데 벗긴 거 사이에 보면 휙 찌그러들어가지고 오늘 많으셨도 됐는데 말 오시는 게 기분이 나쁘다. 이 고수 사람 만나도 좋고 싫고 이런 것이 계속 연속이 됩니다. 자기 촉, 수, 상이라고 하는 거는 매실 같은 거 하나 따가지고 입에 요새 매실 잘 익잖아요. 그죠? 살구 이렇게 하든지 뭐 그런 막 입에 새그러운 게 침이 막 도옵니다. 그 침이 도는 거는 새금맘이다. 새금맘. 이것이 괴롭다 즐겁다 하는 건 수엄남입니다. 그런데 침이 돌도록 상상을 일으킨 것은 상엄남입니다. 상엄남. 등산 갔다가 저 벼랑 끝에 서가 있으면 발끝이 찢찢합니다. 이게 누가 찌르는 것도 없이 공동묘지 지나가다 보면 머리끝이 귀울빛 섭니다. 그것이 색수상 형식이 동시에 일어나서 그렇거든요. 저는 머리끝 없어서 안 서겠네요. 등골이 막 오싹해졌다 오싹한 그런 느낌을 받아가 달달달달 뜨는 거는 새음입니다. 새곤이 지금 동해가지고 달달달달 뜨고 있고 떨면서 괴로우니까 이거 수온이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있는 건 뭐죠? 상온입니다. 상온. 그런데 그것이 무심해져 버리면 새곤이 올리도 없고 수온이 올리도 없고 행온이 중간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부단하게 이어질 리도 없는 것이죠. 색수상 행식이 지혜롭게 관해버리면 여기 공동묘지 아무것도 없어. 본래 뭐 이래버리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있다고 자꾸 끄집어내서 상상을 해가지고 수온과 행온과 시온이 그냥 인식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쫄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늘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그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기, 촉, 수, 상, 사라고 하는 건 아주 사회를 하면서 깊이 깊이 곰곰이 생각하는 것도 누구든지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쫓겨났든지 하면 집에 들어가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고 괴롭고 뭐 여러가지 사유도 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변행신소라고 합니다. 신소는 그 다음에 이제 별경신소가 있는데 법경신소가 아니고 별경신소 따로 다른 경계 요건 수행자들한테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경계고 일반 사람들은 좀 희미하죠. 수행자들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죠. 강력하게. 무슨 이 글을 읽고 이래도 글에 뭐 누가 설명 안 해놓고 이래 해놨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금방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원력이 남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큰 스님들일수록 이렇게 보면 원력이 이산현선사 발언문이라든지 나홍스님의 발언문이라든지 부처님의 발언문이라든지 보현보살의 발언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나 로또나 돼가지고 뭐 집안채 샀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분들은 그게 아니고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 무진 서원다 번뇌 다 끊어버리겠다 불도를 다 잃어버리겠다 하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하는 그 서원의 원력이 굉장히 큽니다. 욕망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쪼잔한데 이분들은 굉장히 크죠. 욕성에 아주 수승한 이해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다음 기억력이 남다리 뛰어납니다. 불망념지 장금당 해탈을 한번 들었던 건 거의 까먹지 않습니다. 그 안한존자처럼 명심해서 듣기 때문에 까먹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잡념과 더불어서 버무려서 듣기 때문에 강의를 그만큼 해도 오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선정의 힘이 갖춰져서 삼매의 등지의 힘이 있습니다. 혼침을 하든지 사단에 들뜨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쳐다보면 말을 하고 밥 먹고 있고 뭐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지만 생활이 늘 일정합니다. 응쪽을 하면 치우쳐가지고 팔짝팔짝 뛰어가지고 어디 쫓아다닌다든지 분주하게 다닌다든지 오지랖 넓게 다니는 것도 없고 쭉 깔아져가지고 아무 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항상 평행선을 이렇게 평등하게 자기를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상태가 선정입니다. 선정 삼매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로워서 무슨 일을 할 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달인이랍니다. 달인 요새 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금방 달인의 경지에 올라갑니다. 붓글씨를 쓰더라도 금방 올라가 버리고 운동을 하다가도 금방 올라가 버리고 모든 언어를 배우더라도 금방 올라가 버리고 왜? 지혜력이 집중력과 기억력과 이해력과 그런 원력이 크기 때문에 보통 사람 남에게 묻어서 가려는 사람하고는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에 갔다 놨다가 일주일만에 한 번씩 문제 탁탁 틀어보시는 분하고 몇 번씩 본 사람하고는
그 학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별경심소에서 나타나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상승시키느냐 타락시키느냐 하는 것은 이 별경심소가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욕망과 욕망은 원력인데 그 다음에 수승한 이해력과 영 기억력하고 기억력은 명심이거든 집중이거든 돈 받을 건 안 까먹습니다. 내가 만 원짜리 누구한테 언제 빌려줬는가 다 깨알같이 기억하고 지가 갚아야 돼야 되는데 추징금은 기억이 없다. 정문이 하면 무조건 기억이 없다. 이게 곤란한 일이죠. 기억이 없는 게 맞을 거예요. 그 사람들 욕심에만 기억이 있지 남 도와주는 데는 기억이 없으니까. 별경심소가 그렇게 형성되고 별행심소 하나 또 뭐죠? 별경심소. 그 다음에 선심소라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 착한 마음이 일어나면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착한 마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살아가는 데 대해서 업장 때문에 막 빛을 그릴 때도 있지만 그냥 정직하게 살겠다. 자성이 청정하다. 이런 데 대해서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바로 수반되는 게 인생 자체가 가볍고 편안합니다. 편안함이 느껴져요. 편안함. 거기서 이제 편안한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탐심도 없고 진심도 없고 치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참무게라 남인데 양심적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남에게 부끄럽지 않는 이런 쪽으로 자기 마음을 쓰면서 불방이나 해태하고 깨어르고 일손 놓고 이렇게 살지도 않고 또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공평무사합니다. 공명정대합니다. 내 제자나 내 제자 아닌 사람이나 내 사람이나 내 사람 아닌 사람이나 대해서 뭐 이렇게 밥을 먹으면 똑같이 먹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해주려고 늘 노력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있죠. 공평무사한 것. 아주 공명정대하게 돼가지고 사람이 형성되는 것을 그 선심소의 11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다. 그 다음에 선심소도 못 가가지고 아주 주로 이제 법경도사님 같은 분은 근본 번뇌에 찌들려가지고 이제 사시는데 주로 그러면은 근본 번뇌는 뭐죠? 탐심 많고 성질 안 좋고 아주 삿된 소견머리 많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뭔가 주장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월강신 주고 청룡님 보소서 얘기해 주지 마시오. 이런 양반들이 근본 번뇌가 안에 확 도사리 거생각 이것이 뿜어내면서 20가지를 한종일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막 미주한 고주한 해가지고 남하고 시시비비 해가지고 반찬과 고춧가루 잘못 묻은까지 막 계속 소금열아 간장열아 막 시비 많아.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지난 날에 대해서 잊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대해서 욕심 안 차지 분하고 한스럽고 누가 또 오늘 스님 어떻게 빨리 갔잖아 갑자기 덮어냈어 막 이러고 막 그게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숨기고 세금 포털하고 이렇게 붕 문구점 꼭 들어가지고 꼭 이런 사람 처음부터 분한 분 9번 때도 덮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을 열고 당당하게 이렇게 항상 봐요. 그리고 사사건건에 대해서 친척도 괴롭히고 친구도 괴롭히고 도반도 괴롭히고 여러 사람을 위에 사람 아래 사람한테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애 비긴 사람이에요. 60이 넘어도 철 안 들어요. 그런 사람. 저도 그런 저 도반이 하나 있어요. 사회사제이자 도반이. 아 그거는 평생 안 되는 거 이해를 하고 살아요. 부은 지 소임이 그 남 내버럽게 하는 부은 남 부은 내 사기꾼도 지 소임이거든 사기치는 게. 그래야 경찰도 먹고 살거든. 사기꾼 없으면 경찰 졸다 망해. 판사도 먹고 망하고. 이 세상에 평정하게 돼버리면 판사 직업 없어져 버려요. 검사도 없고. 그죠? 도둑놈이 많아야 경찰이 먹고 살기 편한 거. 분한 분해. 그다음에 속여. 아무 일도 없는데 허무맹랑하게 허무 날조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봉이 김선다리처럼 저거 뭐 대동강물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다음에 아침에 특히 이제 북경도사님하고 얘기를 안 하죠. 무슨 일이 있으면 이리로 갑시다, 저리로 갑시다. 막 손이 막 이 지문 나 따라 없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천국심이 왜곡돼가지고 정직하지 못해요. 분한 분해 강첨. 그 다음에 교만하고 남 해코지하고 요거 그 다음에 질투하고 내꺼 많이 아끼고 요 열 가지가 소수 번뇌입니다. 아주 쪼잔한 일이 번뇌고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된다고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도 안 하고 계십니다. 숙지하고 있으면 아 내가 지금 어디에 떨어져 가 있는데 이 사건이 어찌 돼서 내가 왜 질투심이 많지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과 결과를 딱 도출해보고 아니 안 속아야지 빠져나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행위 속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아요. 여러 번 실험해봤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서 이제 부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수번뇌라고 하는 그 참무게, 아, 참계, 남에게 뻔뻔 들어가서 이렇게, 네,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 그 굵직하게 넣어가면 혼침하고, 앉았다 하면 졸고, 일어났다 하면 잡념이 있고, 자기 난식 와생 해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혼침하고, 도거하고, 산란스럽고, 그것도 해태하고, 방이라고, 신념하고, 그 불신하고, 부정제하고, 이런 믿음도 있고, 이런 여덟 가지 상태가 이 대수번뇌에 속합니다. 그 여섯 가지로부터 스무 가지로 여덟 가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하는 것이 지금 수번뇌, 근본번뇌, 수번뇌. 마지막에 이렇게 늘어오면 불상행법이라고, 그 뭐, 요것은 뭐, 마음하고 상관없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법들이 24가지가 있습니다. 동쪽이다, 서쪽이다, 마음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시간도 뭐, 오늘 10시다, 2시다, 이런 거, 목숨 같은 거, 이런 건 전부 다 마음하고 상관없이 얻는다, 잃는다, 이런 것들은 흐른다, 머무른다, 간다, 온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음하고 상관없이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법들을 상응하지 않으면서 벌어지는 법을 불상응 행법이라고 하고, 불상응법이라고 하고, 마음하고 상응하면서 벌어지는 법들은 상응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4가지 합쳐서 전부 다 합치고 나면은 94가지가 형성되고, 거기에 속하지, 그것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방금 유의법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유의법은 어떻습니까? 선심이든지 악심이든지, 모든 시 느낄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영웅 한포영이니까 반야신경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무 아님이 설신이 무 색성향 미척법 내지 그 색적시공 공적시세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것이죠. 색은 뭡니까? 물질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전부 다 오온이 공하다. 일체 유입법은 영웅 한포영이다. 또 부가적으로 색법도 공하고 신법도 공하고 불상은 행법도 공하고 일체 유입법이 다 공하니까 무지역, 무득이요, 이무, 소득고. 그러니까 항상 현재 일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우리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완야신경에서는 12연기까지도 인연은 전부 공이다. 그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욕바라기를 제대로 행하려면 어떻다 했습니까? 공심 부동이다. 공심 부동이다. 여여 부동이다. 불교는 이와 같이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복잡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쉽죠? 그런데 이런 데에 속하지 않는 법을 우리는 무의법이라고 해서 택멸무의, 비택멸무의, 진영무의, 허공무의, 상수멸무의, 그 다음에 하나 뭐지? 허공무의. 이와 같이 요거 이제 참고해 보시면은 그 밑에 유의법과 무의법 이렇게 쪽대가 있어요. 허공무의, 택멸무의, 비택멸무의, 부득멸무의, 상수멸무의, 진영무의라고 그 밑에 여섯 가지 있지요. 이것이 우리의 자성청정을 다른 말로 얘기하는 백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가지고 100가지를 쭉 하면 그걸 왜 다 외웁니까? 제가 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걸 왜 다 모으냐고. 그걸 왜 다 모으냐고. 다음 시간에 시험 치겠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금 방금 여기 나와드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때요? 별로 관심이 안 가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일상생활이잖아요. 일상생활인데 여기서부터 자유로우려면은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마칩시다. 이 불처님 지혜에 나가다 이런 것을 보고는 모든 함이 있는 일체 유의법에 대해서 실적이 되나 돼 부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데 드디어 이제 발심하는 것을 인욕심이라 합니다. 그 뭡니까 그거 발심하는 걸 인욕심이라고 그 뭐죠 보시하면서 이 마음을 잡된 것을 버리는 것을 보시라 하고 버리는 것을 보시라 하고 이 마음을 제대로 챙겨서 지니는 걸 수지하는 것을 지계라 하고 여기서 뭡니까 인욕은 수하고 정지는 작한다. 발심이 제대로 되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고 동동하니 없고 한량이 없고 얻기 어렵고 섞이지 않으면 잡되지 않는단 말이죠. 시끄러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성에 대해서 다시 물러가지 않고 한량이 없고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보았다. 일체 중생에게 내는 열 가지 애민심이라
보살은 이와 같이 여래의 죄가 한량 없이 이렇게 함을 보고 6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모든 유의법이 한량이 없이 걱정되는 줄을 보았으며 일체 중생의 열 가지의 불상이 여기는 마음을 내었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중생들이 고독하여 의지할 데 없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빈궁하여 곤란함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삼독에 불타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업보에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그래서 중생들을 위해서 불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중생들이 번뇌에 숲에 막혀 있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잘 살펴보지 못함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선한 법에 욕망이 없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요. 이 좋은 실지 법문은 안 듣는다 이거야. 안타까운 일이. 청함이 어디 갔구나. 암담하다. 예. 중생들이 부처님 법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우리는 다행히 부처님 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중생들이 생사의 물결을 따라 나고 죽는 물결을 따라 흐르는 것을 보고 불상을 내며 중생들이 해탈하는 방편을 이름을 보고 불상한 마음을 내나니 이것이 열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각의 강의를 마쳐가지고 아주 열나게 성불하십시오.